아니 또 피곤하면 입안에도 하얗게 구내염 같은 거 생기잖아요. 네, 잇몸 부고 그런 것도 혹시 만성 염증일까요? 네 맞습니다. 입안에 생기는 구내염의 경우 2-3일 정도 아프다마는 건 괜찮지만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 염증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. 건강한 사람들도 구강에 약 2억 마리 정도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입안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물질과 함께 세균이 퍼지게 됩니다. 그러면 심근경색, 뇌졸중, 폐질환, 암 등과 같은 질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실제로 만성염증의 수치가 높을수록 암 발생률이 남성의 경우에는 38%, 네. 여성은 29%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아니 그리고 어느 한 부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퍼질 수도 있고 또 무슨 암 거기다가 너무 싫어. 제일 싫어하는 치매가 온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무서운데?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.